반갑습니다. 2022년 수능특강 영어독해. 아, 갑자기 제가 지금 터치 스크린이거든요. 우리는 10강에 1번에서 4번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Architecture has always depend on. 자, architecture 뭐예요? 건축이죠. 건축은 항상 의존해 왔어요. Wealthy patron. patron은 후원자죠. 부유한 후원자에 의해서 건축이 의존되었고, 그러니까 후원자가 돈을 내야지 이제 건물이 지어지는 거야. Hugging the health of the surrounding economy, 주변 경제의 건강함, 경제가 이제 번영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의존되어 왔다. 그리고 some of its current trouble, 현재의 문제의 일부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일부는 여기 보시면 some of는 뒷단어가 주어거든요. 그래서 복수예요. are cyclical, 그러니까 주기적인, 순환적인. 이번에 다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되고 발생하고 해결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온다는 얘기죠. With enough economic growth, 충분한 경제적인 성장이 있다면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이제 가정으로 해석하면 돼요. 조건으로. 충분한 경제적인 성장이 있다면 Building will return. 건물은 돌아올 것이고, 란 말은 건물이 지어질 것이고. And some architect. 그리고 몇몇 건축가는 will work again. 다시 일할 겁니다. 당연히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죠? 하지만, the bust of 2008. 2008년 버스트가 불황이죠. 2008년에 있었던 경제 불황은 was not followed by 뭐에 의해서 뒤따라지지 않았냐면, 붐, 활성화죠. 활성, 경기가, 붐, 다시 활성화된다는 얘기입니다. That restored employment and stability, 고용이라든가, 안정성을, restore가 복원하다잖아요. 다시 되살리는 경제 붐에 의해서 따라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 뭐라고 했죠? 건축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부자인 후원자가 돈을 대야 되고 경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순환적이다. 주기적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되고 발생하고 해결되고 경기가 안 좋았다가 좋아지고 경기가 안 좋았다가 좋아지고 이래 한단 말이야. 근데 2008년의 경기 불황은 이거를 복원해 줄수 있는 경기의 재활성화가 따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악화됐는데 그 다음에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In fact, 사실 some of the larger trend, 좀더큰 경향은 both inside the profession. 자, profession 하면 그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문 분야, 즉 업종이죠. 그 업종의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좀더큰 경향은 are discouraging. 이게 낙담시키는 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다시 일어나서 경기 회복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실망스러웠다. Among them, 그 경향, 즉 실망감을 주는 그 경향 중에는 are 뭐가 있었다? 주어 동사가 지금 도치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Government austerity, 정부의 긴축 재정, 그지? 긴축, 경기 긴축. 이것이 뭐를 이끌어? Less high-end design. High-end design 하면 뭡니까? 고급 디자인. 미국에서 약간 건축물의 고급 디자인을 덜 이끈 거죠. 뭐덜 만들겠죠?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리고 이제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에 corporate consolidation. 기업의 합병이에요. 이게 2번이에요. 이 기업이 이제 합치는 거죠. 합병. 이거는 squeeze out innovative small firm. 혁신적인 작은 회사를 쥐어짜가지고 out, 퇴출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회사가 경기가 좋아가지고 자금이 투입되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돈이 유입이 안 되니까 큰 회사에게 먹히는 거죠. 그지? And 그리고 세 번째가 the diminishing Fortune of middle class, 중산층이죠. 중산층의 fortune, 재산이 diminishing,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중산층의 재산이 작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산층이 once 한때는 drove an important sector of home design, 가정의 디자인의 중요한 분야를 추진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가지고 집의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뭐 이랬단 얘기죠. 자, sorting out. 그래서 분류하는 겁니다. 뭐를 분류하는 거죠? Which change are clinical? 어떤 변화가 주기적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참아내면 이 사이클이 지나면 경기가 좋아질 거야. 요 분야는 요런 거를 분류해내는 거예요. Which are structural? 어떤 거는 구조적인가? 이런 거를 분류하는 것이 can be difficult. 어려울 수 있습니다. While they are happening.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는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끝나봐야지 안다는 거죠. What we can say for sure.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6 years after the Wall Street crash. 월가의 붕괴 후 6년이 흘렀어요. 6년 흘렀는데 many architect 많은 건축가들은 여전히잖아요. 그럼 앞문장하고 뭡니까? 이게 흐름이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앞문장의 흐름이 지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thriving 번성한다, 번영한다가 아니라 고생한다요. 그래서 suffering 좀 될 것 같아요. struggling. 자, 고생합니다. 그리고 the field and the larger world. 그 분야와 좀 더 큰 세상은 seem to be changing. 바뀌고 있는 건데 건설 분야나 이런 분야가 바뀌고 있는데 in ways that 어떤 방식으로 바뀌냐면 will make the profession 그 업종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increasing inaccessible 점차 접근할 수 없게 만들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 초보자라든가 자본이 부족한 사람도 건설에 뛰어들어가지고 부딪히면서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지? 경기가 계속 안 좋으니까 이 얘기입니다. 자, 정답은요 5번입니다. 넥스트. 자, 2번 갈게요. 지금 이제 월요일이거든요. 주말을 잘 보냈나요? 이제 아침부터 선생님도 컴퓨터 학원에 가가지고 뭘 따라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빠르게 설명하고. 그래서 와, 공부가 잘 못 따라가는 친구들의 심정을 내가 이해하겠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뭐 댓글에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제가 최대한 참고해 볼게요. Expert, 전문가가 have recently recommended, 최근에 뭐라고 추천했습니다, 권고했습니다. Native herbivorous feeders, 이 말이에요. 먹이를 먹는 애죠. 원산지입니다. 그러니까 토종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토종, 그 다음에 herbivorous 하면 이게 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식이 아닌 채식이란 뜻이죠. 토종, 채식의, 그리고 혹은 필터가 여과잖아요. 그래서 거른다는 얘기예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과 섭식이라고 해놨죠. 아이고야. 뭘 먹을 때 걸러서 먹는 물고기들이 여기 보시면 should가 생략되어 있거든요. 왜 생략되어 있냐면 앞쪽에 recommend 보이시죠? 추천하다, 권고하다는 대절에 should를 쓰게 돼 있거든요. 생략하고요. 그래서 토종, 풀먹는 애하고 여과섭식하는 애를 should be farmed, 농장에서 길러야 된다라고 전문가가 추천했다는 얘기예요.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이 말이죠. non-native, 비토종, 외래종, carnivorous니까 육식하는 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In order to 뭘 피하기 위해서 some of these potential problems 이 잠재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주어진 박스를 잘 분석해야 되는데 이 잠재적인 문제가 나왔겠죠. 이쪽에서는 문제가 나왔고요. 문제점들이 나왔고 그래서 전문가가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문들이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앞쪽이 문제점, 뒤에가 해결책 이렇게 보시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습니다. Although aquaculture occurs, 수중 농경이 occur, 발생합니다. In controlled environment, 통제된 환경에서 aquaculture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어업이라고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지? Cases of escape, 뭔가 탈출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뭐가 빠져나가는 거야. Contamination, 오염이 생기거나 And species of disease, 그 종이 질병이 생기는 이 경우들이 have been documented, 서류에 적히고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록이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all of which, 이 모든 것들이 may harm, 해를 끼칠 수 있는 거죠. The natural ecosystem, 자연 생태계에 in surrounding area, 그 지역에. 그러니까 어떤 게 이제 수중 농경을 하는데, 농업을 하는, 어업을 하는데, 여기서 물고기가 빠져나가고, 오염이 되고, 그 다음에 질병이 확산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Studies in Chile. 칠레에서의 한 연구가 have shown that, 뭐를 보여주냐면, escaped salmonid. 이 딱, 딱, 탈출한 연어과의 어류가 can colonize. 식민지화 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서식을 하는 거죠. 그들의 새롭고 non-native environment, 토종이 아닌 환경을 뭡니까? 식민지화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resulting in 뭐를 이야기합니까? resource competition. 그 원래 토종 어류와 자원에 있어서의 경쟁을 하게 되고 potentially 잠재적으로 뭐 하게 되죠? ing 이렇게 되는 거죠. local ecosystem processes. 그 지역의 생태계가 돌아가는 과정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shrimp production in Asia and other part of the world, 아시아와 세계 다른 지역에 있던 이 새우의 생산은 has resulted in 뭐를 이야기했냐면 deforestation, 이게 이제 산림 벌채죠. 나무를 다 베어버리는 거예요. 맹그로브라는 나무를, 그리고 웰랜드, 습지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버리죠. In order to, 뭐를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Create space for shrimp pond. 새우를 위한, 그지? 새우 농경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다 베어버리는 거죠. The cultivation of carnivorous fish. 그리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생태계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육식하는 물고기 있죠. 육식하는 물고기를 cultivation, 기른다는 것은 depend on 뭐에 의존하는 거냐면 the extraction of wild fin fish예요. 야생에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를 추출한다는 겁니다.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 물고기는 are converted 뭐로 바뀌냐면 지느러미가 있는 야생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to meal 식사로 바꿔버린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fish food 물고기의 식량을 위한 곡물 같은 거를 만들어 버리는 거지. 이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를 추출해가지고 그죠? 근데 in some part of the world 세계의 몇몇 지역에서는 this 이거는요 has meant 뭐를 의미하냐면 deflated stocks 이게 이제 스톡이 재고잖아요. 그러니까 고갈된 재고 뭐에 있어 누구를 위한 local fisherman입니다. 지역의 어부가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재고량을 고갈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량으로 물고기의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잡아버리니까 어부들이 잡을 물고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어부들은요 여전히 depend on 뭐에 의존합니까? These species 이 종에 의존하는 거예요. 이 wild fin fish요, 그죠? 뭘 위해서? For supplement to their diet 그들의 식사에 보충물을 위해서나 for income 수입을 위해서나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점이 그지? 하나 나무를 다 베버리고 그지? 새우를 기르려고. 두 번째는 물고기의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지느러미 닮은 물고기 다 잡아버리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another 또 다른 사람들은 suggest solution 또 다른 사람이 아니네요. 또 다른 제시된 해결책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해결책 나왔잖아요. 그리고 another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야겠죠. 또 다른 제안된 해결책은 is 뭐냐면 to farm exclusively 농장을 갖다가 어디다가 만드냐면 terrestrial 지상의 땅의 man-made tank
인간이 만든 탱크에다가 어항에다가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는 모든 production 생산의 단계가 could be managed 관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including 뭘 포함해서 disposal of waste 그 배설물의 처리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고요.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Next. 자, 그 다음 3번 가봅시다. In one experiment, 어떤 한 실험에서 요게 글이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A target individual, 대상이 되는, 타겟이 되는, 대상이 되는 개인이 who refused to complete a racist task입니다. 인종차별적 일을 완성하는 걸 거부했죠. 네, 어떤 일을 시켰는데 아, 이 일은 인종차별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라고 거부한 이 대상자입니다. 이 대상자가 was appreciated by neutral judges 중립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appreciate가 평가하다, 감사하다, 이해하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서는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높게 평가받는데 이 사람들이 중립적인 사람들에게는 disliked by participants 어떤 참가자들은 이 사람들을 싫어한 거예요. 어떤 참가자 who had been asked 그 전에 요청받았던 거야. 대가거지 to complete the racist task prior the target 이 타겟 대상자가 일을 하기 이전에 그 인종차별주의적인 일을 하라고 요청받았었던 이 참가자들은 싫어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참가자들을 후 여기서 또 꿈이거든요. 이 참가자들은 overwhelmingly 압도적으로 did so 그렇게 했어요. without complaining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했단 말은 뭡니까? 인종차별주의적인 일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끝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는 인종차별인 줄 알아도 했단 말이야 그냥. 근데 쟤네들은 하지 않겠다고 거부했으니까 이씨 뭐야 나만 이상한 사람 되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죠. To participants who had willingly gone along with the problematic behavior 그래서 누구에게는 그 참가자에게는 기꺼이 gone along with 하면 좀 보고 할게요. 머리가 지금 안 막네. 동조하다. 아침부터 컴퓨터 공부하느라고 머리에 쥐어짜가지고 머리가 땡. 자, 뭐에 동조해? The problematic behavior. 그 문제적인 행동에 기꺼이 동조했던 이 참가자들 있죠. 이 참가자들에게는 the otherwise exemplary stance 그 밖에 다른 이 말입니다. 다른 예가 되는 입장이 그러니까 다른 예가 되는 입장은 이 사람들이죠. 원래 거부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입장이 of the rebel입니다. 반역자예요. 반역자.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왜 너는 반역자야. 이 반역자들의 그렇게 하지 않은 예가 되는 입장이 명백히 represent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도덕적인 자존의 위협이 되는 거죠. 그치? Which 이것을 they address 이 뭡니까? 이 참가자들 첫 번째 그 일을 했던 이 참가자들은 address 해결합니다. 이런 뜻이 어떻게 해결해? By putting him or her down put down 하면 뭐라고 할까? 경시하다 좀 됩니다. 정확하게는 뭡니까? 깎아내리다. 예, 이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reporting less respect for 그들에게 존중을 덜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매력도 덜 느꼈다. 즉 the rebel 그죠? 반역자에게 존중도 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매력도 덜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글이 하나 끝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른 대상자가 이제 다시 등장합니다. Demonstrating the role of self-concept, 자기 개념의 역할이라는 거를 demonstrate, 예로 보여준 이 참가자들이 다시 등장해요. 이 참가자들의 self-concept, 자기 개념이 had been secured before seeing the rebel.
그 반역자들을 보기 전에 안정적으로 만들어진 이 참가자들입니다. 자, 이 참가자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걸 보기 전에 인종차별주의적인 일을 거부했다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reflecting on an important quality or value, 중요한 자질이나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아, 인생에서 뭐가 중요하지? 이렇게. 그리고 how they had recently demonstrated it. 그들이 어떻게 그 자질이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최근에 보여줬나,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어떻게 했었나, 자기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들은 did not show the same backlash, 똑같은 반발을 보여주지 않더라는 거죠. Even if 뭐이더라도 they had done the racist task first, 그들이 먼저 인종차별주의적인 일을 끝냈어도,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존에 대해서, 자기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지 해놓고는 이제 일을 할 때 인종차별주의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일을 끝낸 거야. 근데 그 끝내고 나서 다른 사람은 거부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사실을 알아도 이 사람들은 위에 사람처럼 똑같은 반발을 보여주지 않더라는 거죠. In fact, 사실 participant does. 그래서 self-affirmed, 자기 확신이 된 이 참가자들, 그지? 자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던 이 참가자들은 were able to learn from the rebel's gesture. 그 이제 이 반역자들의 행동에서 뭔가를 배우더래요. They admit. 그러면서 그들은 인정해. Having had more freedom at the time of the task. 그 일을 할 때 내가 좀 더 자유가 있었었다고 인정하는 거죠. 아, 나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지만 나는 그 일을 했구나. 반성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포트 뭐라고 보도하냐면 less comfort with their own choice. 자기가 했던 선택에 대해서 편안함을 덜 느낀다라고. 아, 제가 했던 행동이 그렇게 좋은 행동은 아니었군요. 좀 잘못했네요. 이렇게 자기 반성도 했다는 얘기죠. 그리 되게 어렵네요. 근데 만약에 자기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의 행동과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저들이 옳은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시하고 깎아내리고 이랬다는 거죠. 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지? 그래서 자, 항상 우리가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군요. 그러면, 그지? 살면서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그래서 reflexive defense of one's moral self-regard, 자기의 도덕적인 자아에 대한 반사적인 반응은 그 사람이 뭐 하도록 하니 상대를 어떻게 하는 거야? 깎아 내려야겠지, 그지? 그래서 diminish입니다. 줄어들게 한다. Morally exemplary others, 도덕적으로 모범이 된, exemplary, 모범이 된 다른 사람들을 diminish, 경시하죠. 그런데 this effect, 이 효과가 can be by affirming one's value,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affirm, 확신을 한 사람에 의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이더라는 거죠. eliminated, 제거가 되더라. 이런 영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글이 어렵네요. 그죠? 그 다음 4번 볼까요? The effective use of time,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one of the ultimate ways to display authority, 권위를 보여주는 궁극적인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권위 있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Even 심지어 when you don't have it, it이 권위를, 당신이 권위를 갖지 않고 있더라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은 나를 권위 있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Whoever controls time controls the situation.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동사고요. 이 전체가 주어거든요. 이게 주어 자리에 ever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명사절에 ever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복합관계사가 강조로 해석하거든. 그러면 시간을 통제하는 누구든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간을 통제하는 누구든 상황을 통제합니다. In most instances,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뜻이에요.
They will always, 그리고 그들은 항상 remind, 상기시켜요. Anyone, 어떤 누구에게든. 어떤 누구 who wants to meet with them. 그들을 만나고자 하는 누구에게든. 이게 사용식이겠네. I would do. That 뭐라고 상기시키냐면 their time is valuable. 자신의 시간은 가치 있다라는 걸 상기시키는 거죠.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니까. 아, 오늘 대화, 저하고 대화를 하고 싶나요? 20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However, 하지만 there may be situation,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you will want to, 네가 너의 타이트한 시간의 전략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시간을 유지하면 역접이 아니잖아요. 역접이니까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let's say you have agreed to meet with one of your peers. 자, 너의 또래 중에 한 명을 만나기로 동의했단 말이야. 뭐하러 만나? To discuss a difficult situation. 어려운 상황을 토론해야 돼요. 이 어려운 상황이 between you two respective departments. 너희들 각각의 두 부서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난단 말이야. You need more help. 근데 네가 도움이 더 필요해. From your peer, 동료보다. Then 누구보다 she needs from you. 그녀가 너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것보다. To get things resolved.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상황이 해결되기 때문에 PP라고 적히는 거죠. 이분도 뭘지라도 you've told her. 근데 이제 너는 그녀에게 말했겠지. 너의 시간이. 나는 항상 시간을 타이트하게 쓰잖아. 그러니까 limited. 저 대화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시간이 좀 촉박하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When she entered your office. 자, 그래서 이제 그 상대자가 너의 사무실로 들어가요. At the appointed hour, 약속된 시간에. 그랬을 때 take your watch off, 콤마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니까 명령문이죠. 시간을 시계를 갖다가 벗으란 말이야. 딱 풀어란 말이지. Ostentatiously. 어떻게? 아니지. 보란 듯이. 그리고 place it. 그것을 갖다가 face down on your desk. 책상 위에 face down. 시계가 보이는 면을 덮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시계가 안 보이는 거죠. Say.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My time belongs to you. 제 시간은 당신 겁니다. 이렇게. For. 오동안 as long as you need it. 당신이 필요한 만큼요. 이렇게 가오잡는 거죠. 그랬을 때 watch, 지켜보라는 거지. 너의 동료의 어떤, 그럼 이제 상대가 나를 위해서 당신에게 집중하겠어요 하니까 상대도 어떻게 협력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 상대방의 협력적인 수준을 지켜보라는 거야. 이 협력적인 수준이 지각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 원형이 와 있는 거죠. 협력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또 기하급수적으로. At the outset of 뭐 이런 거 적어야겠죠. 뭐뭐의 처음에. 너의 미팅 처음부터 뭐 상대가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You will be able to get anything. 그러면 you want from her. 네가 그녀로부터 원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얻게 된다는 거죠. 그죠? 전략적이네요. 그죠? 정답은 3번입니다. 열공하세요. 바이바이.